흔히 넘어질 때 손을 짚고 넘어진 뒤 손목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정밀검사를 해보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손상돼 통증을 일으키는데 6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수술을 하게 된다. 수술은 먼저 요골과 척골 사이의 불안정성을 없애주기 위해 끊어진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를 묶은 뒤 나사로 뼈에 고정한다. 그 다음 수근골 부위에 구멍을 내 손목 관절 주변의 인대를 단단히 묶어 고정하면 수술은 끝난다.